지냈어? 네. 새해를 맞이해서 어려워지겠어요. 이 곡이 이번에 모바일 싱글 두 번째로 발매되는 네, 곡입니다. 이번에 상상 밴드의 기타리스트 분께서 아, 저희 제가 저랑 같이 춤추고 있는 동생들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 춤에 관련된 뭐 댄스 대회를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냥 뭐 간단하게만 서로 누가 춤을 잘 추고 누가 춤을 못 추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앞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춤적으로 신씨랑 저나 계속 교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교류를 해서 요즘에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네. 진짜로. 시인 씨 춤을 내가, 이렇게 루틴을 몇 동작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간단한 걸로. 지금 제가 사실은 한 8kg가 쪘어요. 예. 운동을 하느라고. 10kg까지 찌웠다가 지금 살을 빼고 있는 기간이라서 좀 이렇게 헬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갔었고요. 그러니까 간 이유는 어떤 음악이나 그리고 패션이나 춤이나 어떻게 지금 그 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TV로나 볼 수는 있지만 그 세세하게 그 느낌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갔었고 그리고 곡도 받으려고 겸사겸사해서 자주 갔었습니다. 요즘에 저희 동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탁재훈 씨, 예, 탁재훈 씨랑 그 가끔 만나서 술도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또 그 형 또 말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밌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김건모 씨 그분도 굉장히 대선배인데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꼭 얘기하기를 자기는 배울 게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아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처럼 좀 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가끔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저보다 활동을 더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만나면 음악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생활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뭐 요즘에 뭐가 재밌다 요즘에 뭐가 재밌다 뭐 이런 건 어떠니 저런 건 어떠니 그런 얘기만 하지 음악 얘기 그리고 일적인 얘기는 전혀 안 해요. 저는 만나요. 탁재훈 씨가 이번에 앨범을 냈잖아요. 그때 이제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하고요. 형 노래 너무 좋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지. 뭐 어떻게 뭐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만나면 일적인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들어서 좋은 음악. 어떤 락이나 팝이나 힙합이나 그런 댄스 뮤직이나 한국 노래나 또 뭐 일본 노래나 중국 노래 그런 거 가리지 않고요. 딱 들었을 때 아, 이 노래 그리고 그 중심을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노래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아마
한 이 정도 시점에서 트렌드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장르나 이런 건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음악을 듣고 있어요. 제가 RC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었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했어요. 제가 100원, 500원 이렇게 모아서 거의 2년 동안 저축을 해서 하나 사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근데 H.O.T 데뷔하고 나서 이제 돈이 좀 생겨서 RC를 좀 하다가 술 먹다가 나오는데 그때 처음으로 건모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RC 얘기가 나와서 건모형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거의 프로 수준까지 건모형 같은 경우는 프로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RC 대회도 나가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건모형도 이제 음악 작업도 하고 저도 이제 일이 있어서 잠깐 접었는데 앞으로 또 시간 되면은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축구도 굉장히 취미 생활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RC는 솔직히 재미는 굉장히 있는데 도움이 크게 오는 건 없어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축구도 하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니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취미 하나 있고 그리고 요즘에 오토바이를 조그만 거를 사갖고 굉장히 답답하고 그럴 때 한 번씩 타고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데 갈 때는 차가 요즘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 스쿠터를 타고 나가요. 그런 취미도 있고 인터넷 웹상에 제가 직접 포토샵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해서 타블렛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도 취미로 하고 있고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해서 독학을 뭐 잘 찍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독학을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도 있는데 아날로그도 좋아해서요. 한창 그 로모라는 카메라를 좀 가지고 놀았던 기억도 있고 그 외에도 취미가 많은데 금방금방 끝난다는 게 단점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한국에서 이렇게 쇼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매니저랑 같이 이렇게 쇼핑도 하고 물건도 직접 고르고 같이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이제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매니저랑 같이 밥도 같이 해먹고 예. 굉장히 즐겁고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정말 시간은 지금 거의 10년 동안 흘렀는데 가장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더 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지금. 시인 씨 춤을 내가 이렇게 루틴을 몇 동작이라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원, 투, 쓰리, 오케이, 쓰리. 원, 투, 쓰리, 포.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가? 원, 두, 쓰리, 포, 파, 시, 세븐, 에이. 아, 세븐, 에이. 자, 원, 투, 원, 에이. 日本ではそういうアイドルの人がポップっていう踊りをあそこまで踊れる人はまずいない。그렇게얘기해주셔서너무고맙고앞으로더연습많이해갖고서로이렇게좀더많이만나서교류많이했으면좋겠어요
연륜에서 나오는 그런 동작이라서 그런지 정말 너무 멋있었고 같이 춤을 췄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요 또 못따라 고다와ると 우레헨시 長いことやろうと思ったらやっぱり突き詰めるもんもやりたいことをやればいいと思うけどまあとりあえず <笑>日本人やけど別に韓国の芸能人だからとか韓国の人だから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アジアの一人として、もっとその彼も日本にもどっか他のアジアにも活躍してほしいし僕もしていきたい。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우리 댄서나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들이나 너무 의미 있는 만남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이런 만남이 계속 이루어져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이 돼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추시던 분인데 이런 분에게 춤을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계속 교류가 많았으면 좋겠고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스. 네. 자, H.O.T. 네. 굉장히 제가 애착을 많이 가졌던 그룹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H.O.T. 멤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기초가 됐던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되었던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H.O.T. 그러면 굉장히 제가 아닌 다른 무언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했었던 그룹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었고 정말 그 속에서 제가 같이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같이 호흡을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을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평생을 살더라도 그만큼의 많은 사랑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만큼의 많은 그런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H.O.T.인 것 같아요. JTL 하면 좀 저를 조금씩 찾아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조금 더 이렇게 찾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고 제가 정말 온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쳤던 그런 시절의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H.O.T. 못지않게 많았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열이면 아홉 정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이기고 성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걸 딛고 이겨낸 그룹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전 정신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H.O.T 팬들과 J.K.R.의 팬, 우선은 팬 여러분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H.O.T와 J.K.R.의 성격을 우선 설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H.O.T와 같은 스타일은 좀 약간 유상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J.K.R. 그 기획 당시부터 J.K.R.의 모습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팬층도 굉장히 각양각색이고요. H.O.T 때는 10대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J.K.R. 같은 경우는 직장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대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지만, 그런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50대 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H.O.T는 거의 90%가 10대였고, 30대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좋아해서 에반게리온이라는 그 만화 영화를 보고 재밌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가사예요. 거의 소년이요, 신화가 되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해서 만든 노래거든요. H.O.T가 좀 강한 그런 노래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약간 JTL적인 음악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이 노래 들으면 좀 약간 H.O.T적인 것보다는 좀 더 JTL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만약에 H.O.T가 하게 되면 굉장히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노래고, 그게 섹스피어의 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였고, 거기에서 생각을 해서, 그리고 가사도 그 느낌과 비슷한 그 감정에 좀 충실하게 썼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H.O.T도 힙합적인 요소랑 좀 락적인 요소, H.O.T만의 그런 느낌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더 가볍고 그런 느낌의 음악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그런 음악을 만들게 됐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 웨메 캐리스 위스퍼라는 그 곡을 이제 리메이크를 했었어요. 그 곡이 이제 마이 머더인데, 저희 어머니에 관한 그런 얘기를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착이 나고 열심히 했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거 할 때 제가 믹스다운 같은 것도 직접 했었는데, 계속 정전이 일어나서 거의 뭐 세네 번 다시 했던 기억이 나요. 힘들게 작업을 하고 성취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 쓴 곡이 아닌가, 제가 쓴 곡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때는 세 명이서 뭘 하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그것을 완전히 반전시켜주고 싶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H.O.T와는 이미지가 틀린, H.O.T들은 이렇게 딱딱 맞는 그런 군무와 굉장히 강렬한 그런 사운드와 음악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조금 가미하면서 요즘의 그런 트렌드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나이도 이제 그때 조금 이제 20살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계기였기 때문에 약간 더 비판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저희가 프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렇게 TV를 보다가 H.O.T에 관련된 그런 방송이 나오면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죠. 아, 저 때는 저렇게 했었구나. 근데 솔직히 제가 데뷔할 때 너무 어려서 스케줄을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너무 많은 걸 하고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TV를 보면 그게 기억이 다 나요. 아, 저 때 방송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었고, 머리를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옷을 어떻게 입으려고 했었고, 뭐 의상에서 냄새가 났었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세세한 부분들 이렇게 생각날 때, 아, 그때 멤버들 있었을 때 참 편했고 재밌었고 그랬던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죠.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고,
친구들이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음악을 또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만들어준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던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 때도 혼자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해왔던 친구들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고 언제라도 이렇게 만나면 좀 기쁘게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말은 짧지만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중점을 맞춰서 일을 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해서 팬 여러분께 어떤 조금이나마 저의 궁금했던 점을 조금씩 풀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멤버 4명에게도 정말 그런 격려와 칭찬, 아낌없는 칭찬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H.O.T.를 보고 싶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방송을 찍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